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민생투어 프로젝트인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로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 경북을 나흘간 누비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합니다. 오늘 경주와 대구를 거쳐 토요일인 내일은 의성 이웃사촌 지원센터에서 귀농 청년과 국민 반상회를 갖고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뒤 밤에는 목요일 안동 3개 초등학교 은사 동기들과 봉화 청량산 캠핑장에서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12일 일요일은 영주제일교회, 예천 상설시장, 문경 가은역을 돌고 상주 승곡체험 휴양마을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갖습니다.